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한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 웃고 격려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 덮인 시베리아 불판을 바라보며 울컥 솟아나는 눈물이 있다면 그때 조용히 누구라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시다. 몇 년 전 겨울 바이칼 기행을 떠나면서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게 드린 인사말입니다. 눈 덮인 설원, 시베리아의 한복판에 어우러지는 눈꽃을 지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인다는 건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 1월 바이칼 기행을 생각하면서 많이 들떠 있습니다. 이번에 기행에는 또 어떤 인사말을 나눌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요. 자,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64번째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음악, 아무리 선곡을 한다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만한 음악이 없습니다.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음악이죠. 자, 이어서 레다미 코러스의 비퓨트,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Let's Go 두 곡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바이칼 가면 11번째 기행인데요. 겨울에 가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 아름다웠던 풍경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 기행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다니긴 다녔지 않습니까? 11번이니까 러시아 음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문제이겠죠. 어느 고조도 다르고 이름, 제목 도대체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늘 선곡할 때는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이나 같은 노래를 두 번 정도 선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라라의 테마도 그렇고요. 레드아미 코러스는 뭐 노래는 다르지만 저희 방송에서 자주 들려드리는 레퍼토리 아닙니까? 자, 이번 노래는 조금 달라요. 아마 처음 소개를 드리는 노래인데 블라디미르 트로첸이라는 분의 모스크바의 밤.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아마 코브존의 노래로 들려드렸을 텐데 이번엔 드미트리 호브롭스토브스키의 백학 이렇게 두 곡 다시 골라봤어요. Замерла до утра.
утра. Если б знали вы, как мне дороги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Если б знали вы, как мне дороги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Речка движется и не движется, вся из лунного серебра. Песня слышится и не слышится в эти тихие вечера. Песня слышится и не слышится в эти тихие вечера. Что ж ты, милая, смотришь искоса, низко голову наклоня? Трудно высказать и не высказать все, что на сердце у меня. Трудно высказать и не высказать все, что на сердце у меня. А рассвет уже все заметнее. Так, пожалуйста, будь добра, не забудь и ты эти летние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Не забудь и ты эти летние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Небеса.
небу клинь усталый. Летит в тумане на исходе дня,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жуток малый. Быть может, это место для меня. Настанет день, и журавлиной станет. Я поплыву в такой же сизой мгле, из-под небес по птичьи отлетаю. Всех вас, кого оставил на земле.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ю,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Нет.
네, 백학 노래 끝나고 나오는 박수 소리가 마치 자작나무 숲에 싸락눈 떨어지는 소리 같은 환청이 들리나요? 자, 세 곡 이어드렸는데요. 네, 백학에 이어서는 아젤라의 야 할라드모이였습니다. 뜻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권연대가 보내드리는 방송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정미의 눈 내리는 벌판에서 김가영의 눈보라 두 곡 이어집니다. 이름 부르며 사랑
사랑이 있어 달려가고 싶다. 마시고 가겠다 하네. 술집 난로 위에는 순댓국이 끓어 넘치고 먼저 온 산에 하나 늙은 추모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지 않고 젓가락 두드리네.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부르는데 겨울밤은 금계랍처럼 떨어지지 않네. 저 가게 이제 어디 가서 백곡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하고 백잔의 술을 마실런지.
네, 눈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계절을 조금 일찍 앞서갔죠. 지금은 단풍철이 조금 덜 됐는데, 특히 서울은 그렇습니다. 아마 강원도 쪽은 완연한 단풍이 될 거고, 밑에 지리산 쪽은 조금 늦을 거고. 자, 지난주에 제가 가을은 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포용 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나 팟빵으로 소식 또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팟빵으로 미미님, 누군가 새로운 음악을 짓고 그 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몫을 해내시는, 네, 아, 저 칭찬이시구나. 네, 이번 선곡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을은 땡땡이다. 페이스북으로 정영희님, 가을은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 뭐 외롭다. 사람들 다 외롭지 뭐. 네, 그렇게 써주셨죠? 배현미님, 패친분들 글 훑어보면 딱 걸린 반감 방송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잠시나마 풍요로운 시간 되겠습니다. 선곡이 최고네요. 아, 이게 선곡이 괜찮죠. 예,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으면 더 좋은데 신청곡을 못 받으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쉽죠. 자, 이종희님, 도대체 이놈의 가을 뭘까? 네, 앞으로 200년 더 함께 어깨동무 어깨동무 해야 쓴단계라잉. 전라도 영암 사시는 우리 이종희님, 영암 맞죠? 강민숙님, 우리 애청자님, 네, 가을은 싱숭생숭. 그러니까 저녁때요, 그냥 못 넘어간다니까요. 예, 소주라도 한잔 어떻게 들이부어야, 예, 하루가 좀 가는 것 같은. 자, 박경화 가수님, 신호래 가수 박경화 씨,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예, 정감 있고 경쾌한 가을로 슝. 그래서 가을은 슝인가요? 슝 좋죠. 자, 이선희님, 천안. 네, 가을은 냄새다. 과일이 익어가고 오곡이 익어가고 사람이 익어간다는 것을 냄새로 먼저 알려주는 가을. 아, 이럴 때 냄새하면 난 왜 삼겹살 냄새만 나지? 참 생각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자, 전영기님, 네, 불나비. 멀겋게 타오르는 단풍을 따라 순례하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 빛을 따라가는 불나비처럼 단풍을 쫓아가는, 네, 가을 추종자들. 자, 김미자님, 가을 편지 받은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아침에 들으니까 더욱 좋네요. 정말요? 저는 이거 저녁에 들으시는 것 같아서 주로 저녁 선곡을 하는 편인데 역시 마음이 푸근하세요. 네. 자, 선경희님, 은평. 네. 가을은 선물이다. 아, 선물이다. 나무와 하늘의 색, 쌀쌀하면서도 포근한 바람, 내 안에 치기 어린 화를 도닥여 내려주는 스산함. 저는 이 선물을 1년 내내 기다리다가 온몸으로 받는답니다. 자, 지금 받으시는 거죠? 네, 댓글을 너무 성의 있게 써주셨어요, 경희님. 아마 내가 성경희님 재채하고 음반 가진 걸 못 봤는데, 저희가 이제 선물 보내드리잖아요. 사실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책에 아니면 음반에 사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연희님, 가을은요, 짬뽕.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여서 한겨울보다 더 춥고 시린 마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참, 어디서든요, 그게 어디서든 짬뽕은 해장으로는 최선입니다. 자, 가을은 저무는 햇살이다. 장수농장의 동아엄마, 네, 정창근님. 가을날의 햇살은 아쉬움이죠.
저문해를 간짓대로 못 넘어가게 붙잡아 놓고 싶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고 해는 서산으로 꼴딱 넘어갑니다. 겨울을 데리러 가을 해는 서산으로 저물고 우리는 또 늙어가겠죠. 야, 우리는 늙어가겠죠. 여기서 또 무너지네. 표고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죠? 네. 아, 쓸쓸한 노래들 참 좋네요. 자, 장근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선물을 덧글로 드리죠. 가을은 선물이다 얘기하셨던 선경희님, 1년 내내 기다리셨죠? 이 가을의 선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을 노래로, 추억 있는 가을 노래로 선물을 받죠.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슬며 미우다 후회가 또 와가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한수영의 이별의 그늘, 아이유의 옛사랑까지 세 곡 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문득 당신, 당신이란 말은 2인칭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숱한 인연들은 죄다 3인칭이죠. 자, 3인칭의 먼 거리를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너, 2인칭의 너로 바꿔주는 말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말인 것 같아요. 아, 당신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 그 안에 한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누구에게 들려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 시가 참 좋아서요. 이상국 시인의 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달이 자꾸 따라와요. 이상국. 어린 자식 앞세우고 아버지 제사 보러 가는 길. 아버지, 달이 자꾸 따라와요. 내버려 둬라. 달이 심심한 모양이다. 우리 부자가 천방뚝 은사시나무 이파리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샤르르 샤르르 몸 씻어내는 소리 밟으며 쇳똥 냄새 구수한 판길이 아저씨네 마당을 지나 옛 이발소집 담을 돌아가는데 아버지 쪽 그 달이 아직 따라오고 있었다.
머리에 별빛을 가득 이고 오셨지. 늦은 밤 마른 헛기침만 마당에 자꾸만 쏟아 놓으시며 아버지는 늘 담배 연기 하늘로 날리며 무슨 생각하실까 오늘 밤에 유난히도 아버지 모습이 쓸쓸해 오늘 문득 당신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였습니다. 참 절절하네요. 네, 가을 분위기에도 참 맞고 달이 자꾸 따라와요. 이상국 시인의 시였고요. 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아버지께 쓰는 편지 소년숙이었습니다. 신월의 제3세계 음악 민중가요와 함께하는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이제 64번째 방송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가을을 어떻게 탈까요? 보다 멋지게 탈 수 있는 방법이 글쎄요. 이 술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그리운 목소리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올려놓고요.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한눈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가을 한눈에 편지를 써 잊혀져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